네, 시장 상황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소폭의 하락률, 그리고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률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에도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죠.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24일에서 25일 이틀간 치러진 이탈리아의 총선이 주가 조정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이탈리아는 그 거국내각을 구성하거나 혹은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계획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그 베를루스코니의 그 최근 상승세를 감안할 때 재선거를 치른다고 해서 이탈리아의 그 긴축과 개혁 정책이 지속될지 불분명하고 또 좌파 우파가 모두 참여하는 그 거국내각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원활한 정책 집행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자동 재정 감축도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증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재정 감축의 충격을 줄이자는 민주당과 증세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당분간 이두 나라의 그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겠지만 상승 추세를 바꾸는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그 거국내각 구성으로 갈지 혹은 재선거를 택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건폭의 주가 조정을 야기했던 2012년 5월과 비교한다면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그 충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역시 그 경기 회복 그 둔화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동 재정 감축을 그대로 마치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민주당의 경우는 정세가 아니더라도 연기라도 하자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연기조차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화당이 연기까지 반대할 명분을 찾기는 그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또다시 그 벼랑끝 협상과 극적 타결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이탈리아의 총선과 미국의 시퀘스터 두 가지 대외적인 변수를 지켜보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탈리아와 미국의 상황이 그 상승 추세를 크게 훼손할 악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조정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그 선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이탈리아와 미국의 상황을 지켜본 후에 진입 시점을 결정하는 그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업종은 여전히 그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변수에 따라서 불안감이 커질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어서 이두 업종에는 오히려 그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그 최근 재고 증가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출하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철강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은행 업종도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 진입해 볼 만한 업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철강과 은행을 특히나 유망하게 보셨습니다.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